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패 삼겹살 치즈 깻잎말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인터넷이 아니고 저기 블로그에 올라온 건데 저희 와이프가 한번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한번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재료를 소개할게요. 재료는 이게 보이시나요? 스트링 치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손가락, 새끼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만한 굵기에 길이도 딱 가운데 손가락 딱그 정도네. 가운데 손가락이면 좀 이상한데 상상하지 마시고요. 자, 마치 이렇게 이거랑 그리고 대패 삼겹살 그리고 깻잎 그렇게 세 가지고 그다음에 양념은 간장, 설탕, 올리고당, 맛술, 물 많이 쓴다 거든요. 이제 한번 양념을 먼저 만들게요. 양념을. 왜냐면 일단 간장 이게 지금 20개거든요. 20개 마리 정도 돼요. 마리로 20개 정도 마리 되는데 자, 그리고 그 양에 맞춰서 지금 양념 만들게요. 일단 간장은 8숟가락 8수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하고, 설탕, 4수저. 하나, 둘, 셋, 4수저 정도. 올리고당 4수저 올리고당도 하나 4수저 맛술. 맛술 8수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물은 200ml예요. 물 200ml 여기 이런 잔 있죠. 200잔 집마다 다 있잖아요. 이거는 물을 넣고 여기 막 서주면 이게 양념장이거든요. 이게 꽉 채워줄게요. 주고 그다음에 제가 미리 요거는 미리 말아 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지금 20개 되거든요. 20개 말이 미리 말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샘플로 하나 어떻게 만드는지만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 중에서 위생장을 안 껴서 좀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일회용 비닐을 끼고 요거 대패 삼겹살 두 장을 넓게 펴서 그 위에 깻잎 통으로 하나 놓고 그리고 요거 스트링 치즈 이게 반절씩 써도 되고 하나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다 써도 되거든요. 그럼 저 하나 다 써볼게요. 이거 말했죠? 가운데 손가락 길이도 두께도 가운데 손가락 넣고 말아주기만 하면 돼요. 재료는 이거 말기만 하면 간단해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 대패 삼겹살하고 이게 뼈 있잖아. 뼈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발라내셔도 되고 얇으니까 뼈도 그냥 씹어서 드셔도 될것 같으니까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쓸게요. 그리고
전 이건 이 대패탄 것들은 마트에서 샀는데 좀 뭐야 그지? 호주산 있고 국내산 있는데 지금 국내산 거 샀어요. 국내산 게 12,500원이고 호주산 게 9,900원이라고 그러더만 국내산 거 샀어요. 자, 재료는 다 준비됐고 양념도 준비됐고 그리고 요거 보시죠? 이거 다 까놓은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요리를 시작할게요. 기름을 줄여주고요. 먼저 기름을 올려주고 불 켜주고 기름을 줄여주고 약간 좀 수압이 안 될 때가 있죠. 자,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이걸 이제 올려주면 돼요. 탈 수 있으니까 약한 불에 좀 틀으세요. 어차피 양념 넣고 한번 볶아야 하니까 너무 타면 안 되니까 그냥 돌려주면서 돌리고 그 와이프가 보내왔더라고 이 영상을. 주말에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말에 만들어 준다 했는데 지금 샌드위치 이제 휴가잖아요. 지금 좀 며칠 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 맛있을까. 그대로 따라 하긴 했는데 맛있을지 의문입니다. 오, 벌써 치즈가 여기 나오네. 오, 씨. 아, 깻잎 냄새. 깻잎 냄새는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깻잎. 향이 너무 좋아. 깻잎 싫어하는, 근데,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을 테지만, 깻잎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살짝 불을 올려줄게요, 농약하네. 아 그리고 제가 좀 실수했네요. 양이 많아가지고 기름을 적게 해도 되는데 기름 자체가 나오는데 사실 식용유를 많이 넣었네요 처음에.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넣었던 거에 3분의 1만 넣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름 너무 많으니까 이 대패탄 자체적으로 기름이 나오잖아요. 아. 아이고 치즈가 좀 튀어나오네요. 앞으로 양념장을 좀 더 저어줄게요. 이 안에 좀 올리고당이랑 설탕이 좀 녹아들어야 하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보기 좋게 여기다 담아야겠죠. 어우 추리가 다 튀어나왔네. 치즈가 이게 치즈가 너무 뜨거웠나봐요. 다 바깥으로 튀어나왔어. 아 그리고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지금 만들어보고 느낀 건데 방금 예, 재료를 이게 만들어서 느낀 건데 대패 삼겹살이 냉동으로 돼 있잖아 보통 팩에 너무 얇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일반 삼겹살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삼겹살 좀 얇게 썰어달라 해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패는 너무 얇은 것 같아요. 물론 얇아도 저는 두 장을 붙인 건데 세 장, 네 장 3장, 4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네, 이제 양념을 넣고 반절만 보여줄게요. 지금 좀 남은 거 좀 있으니까 요걸래 노은이가 우리 딸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 의사도 너무 강해지고 말도 안 들어요 좀.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방금 소리 질렀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벗듯이 졸여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양념이 고기 속에 스며들면서 얘들아 저거 맛있어요? 안 먹어봤는데? 네 맛있겠죠? 아 이렇게 치즈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불려져 가면서
오, 치즈가 막, 오. 완성됐습니다. 맛은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